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시사와 뉴스 시간에는 그동안 저희들에게 참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 김선미 아가다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수녀님께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KCB 방송을 통해서 참 좋은 교리의 공부를 진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셨던가요? 네, 한 8개월 정도에서는 이제 5분 천주교를 소개하는 우리가 네. 믿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알려주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5분 교리를 했었고요. 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이었었어요.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그러한 방법들의 가톨릭 안에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영성적인 프로그램들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 6개월 정도 예,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는 2015년 이 미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위한 시민의식의 확립 이라는 이 그러한 문헌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삶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 이제 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난민 문제라든가 동성합법과 결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현 시대의 안건과 관계화해서 카톨릭의 입장을 발표한 것을 좀 더 또 좀 알기 쉽게 풀이하면서 했던 시간들이 한 또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 워낙 소임 분야가 어떠한 네. 말씀과 함께하는 성서 모임의 말씀 전파인데 제가 했던 이 분야의 세 가지의 분야는 저희 소임 분야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공부를 네. 하면서 하였던 시간들이 무엇보다도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예,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야말로 KCB 선교 방송이 해야 할 일을 수녀님께서 앞장서서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수녀님께서 이제 진행을 못하게 돼서 저희 시청자들 또 애청자들께서 아주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미동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서 수녀님께서 오시게 되었는지 예, 그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카톨릭 성서 모임이란 어떠한 그 교계 제도 내에서 어떤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목말라 하고 말씀의 갈증을 느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생겨난 어떤 자생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카톨릭 성서 모임이라는 것은 1971년도에 우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이제 순수도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북가주 성서 모임 즉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 마오로 수녀님이 어떠한 말씀의 선포와 또 말씀의 어떤 사명을 느끼시면서 처음에 공동체 내 수도원 공동체 내에서 소수의 수녀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마침 또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도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보급화하는 이제 그러한 이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또 현재 그때 70년대에 한국의 근현대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였던 이제 청년들이 그 당시 정의구현 사제단과 함께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천주교의 매료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우리 전례에 대한 그런 매력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때 활동했던 멤버들이 개신교로도 가고 천주교로도 왔는데 개신교로 간 청년들은
갈수록 더 이 말씀과 신앙 활동에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천주교의 원청년들은 갈수록 냉담을 확률이 많아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어떤 한국교회 요청으로 인해서도 마오로 수녀님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전례와 말씀을 접목을 시켜서 좀 신앙생활을 활성화하는 것에 사명을 느끼고 그래서 처음에는 수도 공동체 안에서 하던 것이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숙대와 이대 대학생들 중심으로서 하였던 것이 점차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였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양성을 받은 학생들이 그룹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전국으로 퍼져갔고 또 우리 이제 동부 지역으로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했던 청년들이 또 어른들이 이쪽으로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그러한 이 희망과 또 갈망이 가득 차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 모아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성경 공부하는 사람 늘어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도 우리 성서 카톨릭 성서 모임의 수녀가 파견될 필요성을 느껴서 처음으로 2007년도에 파견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그 이민의 삶에 있는 교우들 현장에서 보시면서 우리 이 성서 모임이 어떤 그 다른 단체보다가 이 모임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힘을 어떤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모임보다가 어떤 더 큰 파워가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예. 제가 이제 이쪽 2012년도 2월에 파견이 되어 왔을 때 한국에 비해서 말씀이 참 황폐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삶이 팍팍하고 힘겨워서 더 말씀의 필요성을 느낄 텐데 그러면서 제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을 더 이제 중요하게 느꼈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 이제 청년성서 모임에서 한 4년 정도 있었고 또 원주교구에서 원주 성서 모임에서 한 3년 가량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2년도에 이렇게 이제 카톨릭 성서 모임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의 전 교구에 저희가 교구청에 파견되어서 주교님들이 서울에서 시작되어지고 또 부산에서 인천에서 이러한 데서 시작되어진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거기 성소 모임에서 양성된 봉사자들을 바라보니까 더 이렇게 말씀으로 양성된 사람들이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더 분당에서 더 질적으로 더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교구의 주교님들도 그럼 우리 교구에 카톨릭 성서 모임을 초대하여서 우리 교구에 카톨릭 성서 모임에서 하는 그런 말씀 공부를 우리가 말씀 공부를 복음화를 하자라고 해서 어버이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전 교구에 가서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떤 물질주의적이고 또한 그 물질주의적인 이런 사회 안에서 참 보이는 것이 중요시 되고 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스펙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인 것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진실과 사랑과 정의나 이런 걸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에서 갈등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는 많은 청년들이 어디에서도 쉼의 자리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만나면서 또 삶에 지친 어버이들이 말씀을 만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으로 그 안에서 위로와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도 정 말씀이 지니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성서 공부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좀 성서 우리 센터로 또 이제 성서 모임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삶에 좀 이렇게 안정이 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와서 성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동안 여기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살아왔던 가정은 어떤 아픔의 시간 또 시련의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만의 그러한 상처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참되게 볼 때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될 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해 가면서도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 참 힘이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뉴저지 페일팍의 성소매 센터를 두고 있지만 저희 활동 분야는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부터 해서 시카고의 이제 성당 두 이제 정화상 성당과 김대건 성당, 애틀란타의 이제 그런 성당들인데 이제 그러한 성당 쪽에서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성소 모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 공부와 다른 점은 물론 강의는 저희 카톨릭 성서 모임에서 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제 그룹 공부, 성경의 낙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 공부와 성서 40주간인데 40주간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통틀어서 이제 읽으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내 강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서 40주간 강의는 이제 성경 담당 수녀가 하는 거지만 성경 그룹 공부는 이제 봉사자들을 카톨릭 성서 모임에서 양성한 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원들이 한 4명 내지 8명이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나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하시고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우리 뉴저지 지역 쪽에서는 제가 여기 센터 두고 있으니까 뉴저지 지역 쪽에서는 40주간 강의를 4군데에서 했었어요. 메이플드 성당이랑 스테이트 아일랜드 성당 센터에서 2군데 하고 있었는데 좀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봉사자들이 그룹식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라든가 무슨 저의 꿈이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의 학사 아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또 사랑이 기반이 된 진실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두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제가 그것을 다 성취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저의 소망인 거죠.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무수한 고통과 시련과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늘 고백했던 것이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또 이 사도 바오로의 그러한 이 삶을 모델로 삼아서 그 길을 충실히 따라가고 사명을 완수하고픈 것이 저의 사명이고요.
진실과 정의, 사랑, 나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인 것에 기준을 두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가 있다면 네.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네. 또 더 든든한 협력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협력자들이 어디에 가서든 참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 그동안 계시면서 아 그래도 참 잊기 어려운 기억이랄까 뭐 에피소드랄까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고요. 네. 항상 이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울면서 네.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치유해 주시고 다 감싸 주시면서 그 용서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제 인생을 살아가게끔 힘을 주셔요 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할 때 제가 참 기쁘고 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 주님은 정말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네. 네. 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말씀 맞들인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퍼진 것 같아요. 예, 우리 수녀님 이제 가시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준비된 시사와 뉴스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좋은 지향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단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고 또 갈등하고 대립을 안 겪을 수는 없거든요. 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참되게 알려면 결국은 말씀 안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서 여러 수많은 사건과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삶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해나가시기를 공고를 드리고 또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 가시든지 저희 방송 인터넷 네. 방송 통해서 저희들의 소식도 또 한 번씩 서로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와 뉴스 김선미 아가다 수녀님을 모시고 뉴욕 뉴저지에서 5년 동안 저희들에게 성서 가르침을 통해 정말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는 시간을 나누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하미강 아니엘스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